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어져.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돈 되는 친구, 돈 잘 빌려주는 친구,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부자가 되는데 이로운 친구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런 친구가 사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친구일 수도 있겠지. 물론 이런 돈 관계를 떠나서 내가 정말 힘들 때 옆에서 조언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찐 친구들, 그런 거 이제 제외하고 조금 현실적인 측면으로 다가갔을 때 진짜 도움이 되는 친구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친구라고 하면은 진짜 찐 친구들, 내가 아까 얘기했던 막 아무것도 없어도 옆에서 있어줄 친구는 인생에 한두 명만 있어도 되고, 이제 그런 친구는 일단은 빼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는 뭐냐면 대부분 회사 친구일 거야. 아니면 대학 다니면서 사귀었던 친구. 이제 그러면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할 때는 친한데 떨어져 나오면 연락이 끊길 확률이 높아요. 나도 지금 휴직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회사 사람들이랑 연락하냐? 아니. 대학교 때 진짜 친했던 친구들, 이제 뭐 군대 갔다 오고 사회 가고 그러면 또 약간 멀어지기도 하고, 1년에 한번 보면 자주 보는 거야.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인맥이라기보다는 지인이지, 지인. 근데 이제 내가 투자 활동을 해보면서 진짜 도움이 되는 친구를 어떻게 만들고 이제 그들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물론 그런 거에 같은 결일 수도 있어. 회사 다닐 때는 회사 친구,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친구, 투자할 때는 같은 투자자 동기가 친구일 수 있고, 결국 우리가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랑 사업을 할 때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는지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는데 같은 투자자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커뮤니티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강의를 듣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식을 얻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동기부여, 가서 막 자극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온라인 강의보다 오프라인 강의를 더 추천하는 이유가, 가서 그 현장에서 나만 열심히 사는 줄 아는데 다 열심히 살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다 느끼기 위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동기부여고, 세 번째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추천하는 게, 같이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끼리 그런 또 모임이 만들어져. 저도 한 2-3년? 19년도에 강의를 들었던 이제 같은 수강생들 모임끼리 아직도 계속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랑은 계속 돈 버는 얘기, 투자 얘기만 하다 보니까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그냥 술 먹고 그냥 농담하고 이런 친구도 좋긴 한데, 내 인생의 이로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강의를 듣거나 모임에 나가서 일단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주식도 강의가 있고, 부동산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는데, 부동산 강의 중에서도 굉장히 많아. 재개발, 갭투자, 청약, 경매, 뭐 신축 되게 많잖아요. 제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강의를 들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첫 번째,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투자법에 대한 그런 강의를 듣는 게 맞겠지만, 두 번째 동기부여나, 세 번째 내가 그 커뮤니티에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강의를 들어도 다 좋으니까 최대한 많은 강의를 들어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제가 지금 신축 강의를 하고 있고, 2-3년 전에는 법인으로 투자 하는 법인 투자 강의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랑 계속 법인 얘기만 하느냐? 그게 또 아니야. 돈 버는 얘기라면 다 해. 심지어 주식 얘기도 해. 막 지식을 얻는 그 강의 주제로 모이긴 했지만, 결국은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리지 말고 어떤 강의든 다 들어보고 거기에 좀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모여가지고 돈 버는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엊그저께 제 수강생들 분들을 한번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스터디를 한번 했거든요. 초창기에 들었던 분들은 거의 1년 전에 들었던 분이고, 최근에 들었던 분들은 한 달 전에 종강을 했던 분이니까 오랜 기간 이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물어봤지. 여러분들 강의 듣고 그동안 뭐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대부분은 신축 강의를 들었으니까 뭐 건물 올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주식하는 분, 뭐 재개발하는 분, 그 다음에 문방구 창업한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이든 창업이든 투자든, 투자 중에서도 꼭 신축이 아니더라도 뭐 다양하게 많이 하고 계셨고, 강의를 들을 때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데, 그 이후에 커뮤니티에서는 돈 버는 모든 것들이 다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게 생각했을 때는 나한테 도움이 되고 돈 되는 친구를 이제 얻기 위해서는 그런 강의나 커뮤니티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짧게 이렇게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